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걸린 아이 관리법 제3편 행동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병에 의해서 이렇게 아픈 애들은 보통 기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동관리라는 개념이 딱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홍시리가 걸려있는 PBFD 같은 경우에는 털이 벗겨지는 거 외에는 딱히 기타 생리현상이나 이런 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홍시리도 정말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아요. 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홍시리의 경우에는 그 털 빠지는 거 외에 활력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행동관리라는 거를 별도로 해주는 편입니다. 만약 기력이 없는 아이를 행동관리한답시고 억지로 움직이게 하거나 하면 오히려 진짜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자해 방지입니다. 제가 행동관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혹시 모를 자해를 최대한 막아주고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시리가 PBFD 판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하나는 몸이 계속 말라갔고요. 또 하나는 털이 자꾸 빠져갔어요. 상해갔고요. 특히 뉴기니아 앵무들은 감정기복이 좀 있는 애들이라 좀 갑자기 자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PBFD에 감염이 되면 없던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후두둑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상해서라도 털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해로 번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홍시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저 털만큼은 절대 포기를 하지 말자.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털이 빠지면 바이러스가 낫는다 하더라도 그 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즉 평생을 벌거숭이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에 겨우 나았다 하더라도 털이 너무 없어져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관리를 어떻게 했냐, 바로 산책을 시키는 겁니다. 아,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로 집 바로 앞이나 또는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을 좀 가는 정도로 산책을 시켜주고 있어요. 산책을 시켜줌으로써 스트레스도 좀 덜어주고 산책을 하는 만큼 심심함도 덜어주고 그리고 심심함을 덜어줬으니 만큼 자해를 하는 틈새도 막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야외로 나왔으니 만큼 자외선도 많이 쬐게 해서 좀 더 건강에 그리고 바이러스 극복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책을 짧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하고 있고요. 산책은 자주 해줄수록 좋습니다. 대신 날씨나 계절 그리고 새 상태에 따라서 잘 조율을 하면서 산책을 해야겠죠. 그리고 집에서도 한 번씩 꺼내서 자주 놀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하는 행동관리의 포인트는 자해를 최대한 막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 운동입니다. 인위적으로나마 운동을 시켜줍니다. 산책을 할 때 자주 돌아다니게 해주기도 하고요. 특히 날갯짓을 인위적으로 시켜주는 편입니다. 날갯짓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날갯짓을 하면은 당연히 날개 근육과 특히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서 운동 효과를 좀 내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을 쓰면 쓸수록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도 막 헬스하고 나면 펌핑 온다고 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다양한 호르몬과 많은 산소, 영양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켜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돌려주게 하면 그 영양분과 산소들이 전신으로 좀 더 빠르게 뻗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영양분과 산소들이 더 피부로 빠르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털이 재생되거나 빠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했으니만큼 체중이 증가하는 데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주면 효과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날갯짓을 함으로써 몸에 있는 각질이나 털먼지 등을 털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갯짓을 시킬 때는 안전을 기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부상을 입어버린다면 그게 진짜 말 그대로 2차 가해죠. 세 번째로 다른 개체와의 격리입니다. 제 인터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강한 앵무새가 뭐 바이러스 걸린 개체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바로 갑자기 확 전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홍시리에는 다른 새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도 자주 꺼내줘서 놀긴 하지만 다른 새들하고는 저희 집에 다른 새들하고는 일체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아줄 때도 따로따로 놀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책도 따로따로 해줍니다. 귀찮지만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바이러스 걸린 아이를 뭐 앵무새 카페나 기타 새가 많은 곳, 특히 앵무새가 많은 곳에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육장 격리 꼭 해주세요. 바이러스 걸린 아이를 새장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붙여놓고 키우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공간 자체를 아예 분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같이 두셨다면 전염의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홍실이만 제 방에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베란다에 전부 쭉 놓은 채로 문 닫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시면 그에 맞는 결과가 분명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홍실이를 비롯한 바이러스 걸린 아이들의 완치를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닿는 그날까지 우리 보호자님들 전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